본실랑 맞아요? 아니죠? 두 번째. 이모가 무당인데 뭐. 이모 네가 무당이잖아. 하다가 치웠어요. 그런데 네가 무당인데 뭘 어느 신랑 만나기라고 사냐. 네가 무당인데 뭐해 원래 신을 저리 끌고 다니냐. 보토 다니는 거 어찌하게 됩니까? 그러면. 보토 다니고 네가 더 잘한데. 모시다가 그럼 뭐 정리를 해도 누구 시준은 데리고 와야 될까 아이가. 시준도 그때 같이 치우래. 근데 누구 시준 데리고 와야 될까 아이가. 와 네 눈이 맨날 그때 급적거리고 몸도 아파 죽겠구만. 내 세상이 아니잖아. 내 정신도 아니고. 맞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네가 무당인데 무슨 놈이 여기까지 보러 오냐? 네 누가 할매 데리고 와고 말라고 하는데 여기. 할매가 왔다라 다니니까 그 정리를 다 했으면 같이 무슨 정리를 했어. 해. 누가 정리한다 카드 간다 카드나 누가 말하던데 그거 가시라고 정리를 한가요? 무슨 가시라고 해? 네가 이 사람을 만나가 살면서 이 사람도 저 죽놈이요. 니는 니대로 니가 칠성이 줄 용왕이 줄이 센데 어? 용왕신에서 가냐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가냐고. 나는 맨날 아파갖고 해도 끝이 없단다 니는.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도 좋아서 살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살지마. 되냐고? 되는 게 있냐고? 한번 물어보자. 없습니다, 짜다. 이것도 성질도 지랄 같아. 성질 좋나? 내가 보니 막 기억기면 기억은 지지 말면 이제 성질이 지랄 같고 막. 아이가. 어? 본인은 성질이 억수로 좋다는데. 개뿔 같은 소라고 자빠졌네. 이거는 완전 당신 안 만나지만 그리프야 아이가. 니 만나가 상계가 나면 오다만 사는 거지. 이 집 조상에서 니 잡아서 그렇지 않아. 그럼 본인은 자기가 성질이 억수로 좋고 개뿔 같은 소라고 자빠졌네. 호구심도 많고 마누라 대해서는 머시거리 알고 싶은 게 많노. 모르겠어요. 풀어줄게 내가 해줄게.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틀리소? 맞잖아. 어디 나가면 궁금한 게 많다. 그럼 목고냥은 왜 그래 타냐? 내가 그래서 물을 항상 많이 그래 목고냥이 타서 못 살겠다. 예. 꿈도 잘 꾸고 예. 시달리가 잠도 못 자면서 예. 그래서 이 사람 그래도 마 좋은갑다 내 처방이니까 지랄이다 연병이 하고 있네. 씨발 욕 나올라 푼다 마. 세 번째는 아니다 아닙니까 또. 그래 세 번은 그럼 니 우자기 우리 시준은 뭐 어디 갖다 던지를 버렸노? 그때 치우면서 같이 치웠다. 연병하고 있네. 누구 집에 진정 시준을 왜 갖다 던져버려? 어? 처음에 신고 됐을 때 말문이 안 터지는데 니는 말문은 니는 빌고 가는 신명인데 뭘 모시기는 개뿔에 모셔? 그러니까 모시라고 해가지고 말문도 안 터지는데 모시나 모시주가지고 이봐라 보소이 당신은 몸이 다 실리고 다녀 알겠나? 내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나는. 괴로워 죽겠지? 예. 이 신을 다 우짜끼고 죽은 것까지 왜 청춘까지 더 달라붙다가 지랄병을 터노? 아 청춘은 있습니다. 그래 청춘을 왜 달라붙다가 저질하고 다니냐고. 그래 그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왜 이렇게 안 보내고 있어? 허리도 아파 죽겠다. 죽겠습니다 내가 허리 추워. 아파서 한기 들고. 그래 죽고 머리 눈도 그렇고 뭘 해도 목이 마르고 입은 빡빡빡 마르고 뭐지 말라 들어가는 것고 그렇게 얼음는 물을 마셔야 되고 아침에 일나면은 아까베 창문을 열어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어째야 되겠네 이거를. 어째야 되겠습니까? 짚을 돈도 없고. 짚을 돈도 좀 죽어야지. 어그로 맨날 전 탱탱 푸가 이거. 사람 보면 불 참고. 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째 가야 되는데? 누구나 노중 계사도 있는데. 그래 그거 신반놈을 본인이 했다니까요. 그럼 어찌 되냐고 그래 물어보잖아. 그래 뭘 할래도 돈은 돈도 없고 올해는 운도 크게 없어. 어? 아저씨 몸도 치네 지금. 아저씨 몸도 친다고. 당뇨. 운 때는 들어왔지만 아저씨 몸 친다. 아이가. 당뇨. 어. 당뇨 7월달부터. 어 당뇨. 어. 올해는 머리가 아파서 못 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휴 그러면. 이민생이다 봐라 내가 제자 사주라도 빌고 가는 제자 사주야. 당신은 신의 줄이 아니야. 알겠나? 내가 부처님을 섬기고 가는 제자. 응?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오늘 여기 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몸에 실린 거는 보내라. 신명을 보내고 부처님 전에 무릎 꿇어. 부처님 전에 가서 신랑각시 같이 가라. 알겠나? 그러면 가을이 되면 훨씬 포시가 좀 난다 그 말이다. 자궁도 내 자궁이, 내가 키워도 내 자궁이 아니고 내 뱃속은 해도 내 자궁이 아니다. 맞아요. 인적도 없고 복도 없고
인간이 다니면 구슬도 많고 내 일신도 아프다. 근데 일신을 네가 머리 위에 씌고 다니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한 번씩 헛것도 보이고, 응? 예. 목도 마르고 숨도 차고 죽을까 말아볼까 해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죠?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자. 내가 볼 때 신의 제자로 신은 모시놨구만. 내가 던져보내도 마음이 안 뺐다 이 말이다. 응? 머리 위에 저 할미 실리가 다니는 건 어쩌겠고. 그러니까요. 할미가 자꾸 운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자꾸 웁니까? 그래. 할미가 자꾸 울잖아. 와 우는 이유는 뭔데? 내 제자가 불쌍하니까. 이게 신 아이가. 절대 그 할미는 안 간다. 네 몸쪽 할미인데 어쩌가노. 그래서 한 번씩 눈도 흐려. 내 마음도 안 되고. 한 번씩 불안증이 들어오고. 화가 한번 확 차고. 손발에 열이 확 올라와. 맞아요. 그렇지? 어쩌야 되겠노? 할 말이 없다네. 와 내가 다 맞춰서? 미치겠네. 할미요 고마워서 눈물나 죽겠어. 불쌍한 내 제자야 불쌍하다. 내 졸려야 불쌍해서 눈물이 자꾸 나고 어디를 가도 앉을 곳이 내 없구나. 내 졸려야 내 졸려야 김씨 가정을 둘러봐도 김씨 가정이 지식님네가 주랑이 줄을 잡고 들었으니 한 지붕 밑에 두신 여대 있겠나? 응? 네. 왜 자꾸 울어요? 오갈 데가 없다. 니 몸머리 앉아있어봐야 할머니고. 근데 아버지라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 진영아버지요? 친정아버지겠지. 진영아버지가 들어와요? 네, 저 시아버지는 얼굴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진영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들어오네. 살려주려고 들어와도 내가 갈 자리가 없다.